네, 불법 체류자 단속 나온 행세라면서 가짜 신분증, 가스총 등을 가지고 다닌 일당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오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도망가는 남성을 쫓고 골목길에 접어들자 속도를 내는 차량. 차에 남성이 넘어지자 운전자가 내려 남성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다른 노상에선 여러 남성이 도망치는 외국인을 쫓는 모습도 보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체류자들만 노려 금품을 갈취하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뭐 가가지고 뭐 아이디 뭐 이러고 있길래 제가 니들이 뭔데 그걸 요구를 하냐.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다. 이들은 사설 탐정 행세를 하며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협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나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금이 없으면 준비해둔 가스총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지인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은 항상 걸리면은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12명. 피해 금액은 1,700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니 다 추방하기 위해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